사이클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냐,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이유가 후판 가격 때문이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가격 정가 가능할까?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진짜 하반기에 꺾일까? 목요일 같은 경우 4월 28일 날은 또 굉장히 저는 이날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렇게 어려운 섹터도 있지만 지금 그 뭐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조선주가 그랬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현대, 요새 이제 현대중공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현대중공업은 사실 두 가지예요. 수주도 잘 됐는데, 뭐 요새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잖아요. 조선주들. 뭐 LNG나 컨테이너선. 근데 MSCI 지수에 5월 13일 날 편입 결정이 좀 예정돼 있나 봐요. 아마 그때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그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더 올라갔다. 근데 다른 조선업종들도 다 올라갔죠. 현대미포, 뭐 대우조선, 한국조선이야. 근데 이 기업들이 올라간 건 올해까지는 실적을 기대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뭐 카타르 아니면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러시아 그 천연가스 수입을 2030년에는 0으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는 자기, 아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거의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을 누군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이제 미국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없잖아요. 대서양을. 그래서 배로 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LNG 선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LNG 선박 빅사이클 얘기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돼요.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단 그거를 지금 선반영해서 좀 움직인 건 사실이고, 저도 근데 그 논리는 동의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유럽 입장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 비중은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기는 좀 불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카타르 여기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아프리카, 그렇죠. 이란 그 선박에 네. 오히려 그 기존의 조건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네, 맞아요. 수주는 받아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이 이제 급격하게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도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수주가 지금 대박인 건 다 알잖아요. 지금 모르신 그렇죠. 분이 없는데, 그래서 올랐는데 변동성이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냐,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이유가 후판 가격 때문이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를 만들 때, 선박을 만들 때는 당연히 그 두꺼운 철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후판인데, 그 후판 가격이 아마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2분기에 후판 가격 인상 때문에 조선업체들이 충당금을 미리 설정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작년 상반기보다 작년 하반기가요, 후판 가격이 4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비용 부담을 다 가격에 전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만들던 선박은 옛날에 저가에 수주받던 선박들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예요. 그렇죠. 근데 후판 가격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가격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조단위에 달하는 충당금을 설정했어요. 작년 2분기에 조선사 다 합쳐서 1.9조 원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일회성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그럼 작년에 그 충당금 설정해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무슨 언론 보도가 나왔냐면, 이번 그 상반기에 또 한 번의 후판 가격 인상이 있었나 봐요. 이걸 또 합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원래 작년에 이 합의할 때는 올해 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협상을 할 때는, 내년엔 후판 가격이 꺾이겠지. 그지. 그게 걱정이었겠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실제로 후판 가격도 올라가니까,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당금을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이게 비용,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충당금을 또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 또 나겠죠.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PB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자본금 대비해서 좀 시총 몇 배냐, 이걸 PBR이라고 하는데 PBR이 또 올라가요. 왜냐?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자본 훼손 우려, 밸류 부담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주가 잘 되고 이런 거는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당장에 또 실적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을 반영할지 아직 몰라요.
이 언론 보도만 봐가지고는 이번에 도대체 얼마만큼 반영되는 거야? 숫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일단 가격도 좀 올랐겠다. 충당금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좀 팔고 보자. 약간은 좀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들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카타르 LNG선, 이것도 기사에 나왔던 건데, 지난주에.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 많이 하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156척인가? 네. 엄청나네. 엄청나요. 그게. 우리나라만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중국도 나눠 봤는데, 한국이 많죠. 근데, 카타르가 2년 전에 예약을 좀 미리 해놓은 게 있나 봐요. 우리 한국 조선사들한테. 이거 건들지 말고, 이거 미리 좀 예약 좀 해놓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예약했을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 가격. 그때 훨씬 쌌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모든 비용이 올라가니까 성과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 조선사들이 2년 전에 수주했던 가격으로 만약에요, 건조를 하면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만들어 봐야 완전 손해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해양 플랜트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워낙 비용 부담은 컸는데 그 가격 전가 못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그 떠나가지고 유상자 몇 번을 했잖아요. 지금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제기된 것 같은데, 근데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는 뭐냐면, 당시에 예약할 때 성과를 그냥 고정한 건 아니고 약간 양측이 해당 시점 성과에 이후 비용 상승분 일부를 반영하는 계약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 성과가 아니고 지금 비용이 올라갔으면 일정 부분 전가는 가능하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비용이 100이 올라갔으면 이걸 다 전가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대요. 50만 반영해야 되는지 30인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실 게, 이런 불확실성들이 지금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50이 반영되는지 30이 반영되는지 100이 반영될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이제 곧 있을 거예요. 아마 5월 초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각사들의 실적 발표를 좀 체크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한 번에 좀 고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들은 중장기 사이클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주가 느는 거는 이건 명확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인 시각상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에 한번 진입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 점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좀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좀 뭐 결정을 해야 될 때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시계열을 보통 애널리스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 실적이 실제 좋아지는 건요 24년, 25년이래요. 왜냐면 지금 수주한 것들이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많은데 이게 2년 후에 실적이 다 반영돼요. 그러면 그때를 보고 투자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쯤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수주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편한 이슈들 때문에 사람들이 숫자도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손해가 큰데? 이러다 또 유상주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훼손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당분간 있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런 대손 충당금 이거 확인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절반을 현금화하는 거죠. 그게 좋고 아니 나는 그거보다는 그냥 빅사이클에 한번 올라타겠다.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24년 5년 보고 그냥 가져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더 사는 거죠, 사실은. 사이클을 보고.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줄이실 분은 좀 줄여놓으시고 크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거 돈을 여기다 묵혀둘 필요가 네, 있어? 맞아요. 뭐 그럴 능력이 네, 되지만 맞습니다. 해봐야 내가 트레이딩으로 이 어려운 장에서 돈 벌 자신 없다 그러면 버티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의 어떤 투자 성향 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이제 큰 사이클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할 텐데 사이클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단기적으로 요 논란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적어도 한 2, 3주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식료품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뭐 중단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팜유를 수출하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들이 사실 지난주부터 좋았습니다. 지난주 이제 팜유 사건 터지기 전부터 제일 좀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 대상 같은 기업들 한번 이렇게 주가 팍 올랐고 오리온이나 아니면 라면 회사들이라든가 그 무거운 CJ제일제당도 요새 막 움직이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제법 올라왔네. 네, 진짜 못 갔었죠, 사실. 그렇죠.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명백해요. 하반기에 가격 올릴 것 같다. 예. 네, 왜냐면 과거에도 보면은 옛날에 에그플레이션 터질 때마다 에그플레이션이 터지잖아요. 그럼 농산물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적은 다 안 좋아요. 왜냐? 가격 인상을 바로 못하니까. 근데 한 1, 2분기 후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이게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이러이러해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명분이 생기니까 한 1, 2분기 후에는 이거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왜 그때 그러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냐면 명분이 생겨서 나중에 올리면 마진이 확 벌어집니다. 왜냐면 에그플레이션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타고 가요. 그렇지. 결국엔 농산물 가격이 꺾이거든요. 꺾일 때 이 음식료 가격 한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음식료 가격은 떨어지는 법은 없잖아요. 올리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아무리 뭐 배추, 김치 가격이 폭락을 해도 그 한번 올린 농산물 가격,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마진이 벌어지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지금 음식료 회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먼저 비료부터 움직였고요. 비료, 사료. 얘네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냥 바로 인상이 가능해요. 가격 전가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햇반 가격 올리고 싶다고 해서 못 올려요. 바로. 이게 시차가 좀 생기거든요. 좀 늦게 갑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뭐 팜유나 이런 이제 뭐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제일제당, 대상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뒤늦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팜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팜유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주로 또 식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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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팜유. 보니까 뭐 샘표식품 같은 회사도 막 올라가고 라면에도 들어가요, 팜유가. 그렇죠. 그래서 라면 기업들도 주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면 결국 라면 원가 때문에 라면 기업들 작년에 올렸잖아요, 라면이. 정말 오뚜기가 십몇 년 만에 처음 올렸고 제일 올리기 어려운 그 제품이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서민 음식이라. 맞아요. 예. 네. 올리면 욕을 엄청 먹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오뚜기도 십몇 년 동안 못 올리다가 작년에 이제 명분이 생겨서 올렸는데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진짜 팜유 수출을 중단하면 원재료 비용이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라면 가격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라면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 올라간다. 다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 에그플레이션이 다 어떤 스토리였냐면 어쨌든 농산물 가격 올리고 어쨌든 꺾였어요, 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옛날 에그플레이션은 좀 다른 게
지금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북미 쪽은 가뭄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무슨 일이 발생했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경작을 못해요. 지금 파종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세계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여기는 아예 수출 불가능한 지금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게 과거랑은 좀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날씨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날씨 플러스 인위적인 문제가 발생해버렸잖아요. 코로나, 또 거기에 전쟁. 그래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이래버리면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농산물 가격이 꺾여야 마진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음식료 업종 이제 좋아지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게 이 말씀을 왜 못 드리냐면은, 농산물 가격이 예전처럼 사이클 타고 꺾이면 좋은데 이게 언제 꺾일지 저도 예상이 안 가요, 지금. 그 더군다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알 수 없잖아. 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 가지 고민은, 과연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전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아, 왜냐면 모든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 음식료 회사들이 만약에 하반기에 올리기로 했는데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모든 물가 다 올라가는데, 야 너네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작년에 한번 올렸지 않냐, 근데 또 올린다고? 그럼 또 여론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음식료 회사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건 맞는데, 이거를 또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잖아요. 음식료 가격은 올리면, 그렇죠. 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 올릴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료 업종도 지금 올라가는 건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를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100%라고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가격 전가 가능할까?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진짜 하반기에 꺾일까?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거 가능하다,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모르겠다 하면은 오히려 좀 일부 현금화 해놓는 것도 저는 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는 주식들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죠. 네, 왜냐하면 100% 확신은 솔직히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이거 거의 이제 배팅 수준이니까. 네. 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한국 시장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이제 한국도 기업 실적 발표가 있지만. 네. 사실 일단 미국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1분기 GDP 발표 이번 주에 있는 거죠. 네. 이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자동차 기업들 다 발표하고. 그렇죠. 또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그 수요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또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뭐 알파벳, 또 특히 메타 플랫폼스가 요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같은 약간 이제 가입자 모델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과연 페이스북은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우려도 좀 되는 상황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 4월 28일 날은 또 굉장히 저는 이날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하고 아마존이 발표를 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삼성전자 이미 발표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해요. IR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실적을 공개를 해줘요. 숫자를. 그래서 이거 보고 애널리스트 이제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분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는 2분기, 3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달을 해주겠죠. 반도체나 스마트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던 게 그 GOS 이슈, 스마트폰, 갤럭시. 이것도 삼성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이제 판매 데이터라든가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숫자 괜찮습니다. 이럴지 실제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28일이 실제로 정말 좀 중요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 그러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GDP.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그 연율로 했을 때 6.6% 이상 성장한 걸로 나왔는데, 이번 1분기는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1%대로 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좀 그 성장률이 좀 나올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미국의 개인들의 이제 소비 지출했던 거, 어떤 품목들이 있었고 거기서 얼마만큼의 물가 지표가 좀 나오는지. 그래서 3월 PCE 지표라고 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물가 지표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의 물가를 또 한 번 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인데 중국은 보통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에도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그날 중국의 제조 PMI 지표가 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진짜 중국의 각종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얼마나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그걸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이번 주 금요일하고 그 토요일 날 29일 30일 날 중국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또 연대요. 근데 지금 모든 관심사가 부양책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지금 환율은 자꾸 그 네,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봉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 정책은 계속 끌고 가겠다. 시진핑 네. 주석이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게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바오 포럼, 제가 정확하게 명칭 기억 안 나요. 어떤 포럼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1순위가요. 생명이래요. 생명. 사람들의 목숨이 제일 1순위고 2순위가 경제 회복. 그럼 뭐냐면 제로 코로나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경제 회복보다 일단은 방역을 강화하는 게 먼저다. 이거는 뭐냐면은 경기 좀 희생하더라도 코로나부터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파열의장이 물가부터 잡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빠져버렸잖아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좀 실망했던 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중국이 기준금리 낮출 줄 알았어요. 동결해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실망을 한 거죠. 아, 그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미중 간의 금리가 역전됐거든요.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중국 금리가 더 낮아요. 미국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 이제 국채금리가. 이러면은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미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리를 못 낮추는 거 아닐까. 금리를 낮추면 중국 기준금리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지난번에 한번 낮췄잖아요. 네, 낮췄는데 여기서 또 낮추면 국채금리 또 떨어질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은 높으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건 걱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부양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자니 자본 유출 될 것 같고, 또 방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딜레마예요. 첩첩산중. 네, 그래서 29일 30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세요. 거기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중국 정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다음 주에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뭐 수출 국가다 보니까 그 G1, G2, 이 미국과 중국의 그 상황을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중국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25%나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우리나라가 지난, 물론 최근 몇 개월은 적자가 났지만 무역 수지가. 무역 수지 흑자 대부분이요. 다 중국에서 났어요. 그렇죠. 뭐 네. 60, 70 거의 그 네. 정도가. 중국 빼면은 실제로는 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 경제가 중요한데 중국이 이렇게 막혀버리고 불확실하니까.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수출 적자 정말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요. 달러 강세도 있어요.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은 무역 수지 적자 때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적자 났거든요. 무역 수지가. 근데 1월 달에 적자 났죠. 2월에 적자 났죠. 3월에 잠깐 흑자 났어요. 4월에 또 흑자, 적자 또 늘어났어요. 근데 그 배경은 물론 당연히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건 그 무역 수지 적자의 내용이 아주 나쁜 건 아닌 게, 우리가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수출은 또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수출액은 계속 증가를 해요. 역대 최고치를 계속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행인데,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경기 안 좋아지고 물가 오르고 소비 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원자재 가격이 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이러다 수출까지 줄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출 데이터 확인하실 거, 무역 수지 흑자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수출이 꺾이면 어떡할까? 이것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배터리주 투자하시는 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27일, 28일, 29일 이때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LG화학과 그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네. 어떻게 하루마다 딱딱 건너서 실적 발표를 하네요. 원래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이제 분기 끝나고 그 다음 달 말일 마지막 주 있죠. 보통 거기에 다 집중해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 좀 많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먼저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바톤 터치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이 잘 해줄지 이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수치보다 잘 나오면 어쨌든 뭐 배터리주들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기대 이하면 시간은 또 걸리겠죠. 그래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잘 나올지 아니면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거를 극복을 못하고 좀 어닝 쇼크를 낼지 이번 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테슬라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부 배터리나 테슬라 향인이 아니냐 이걸로 아, 맞아요. 선호도가 네.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LG엔솔도 실적이 잘 나온 게 그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만들잖아요. 예. 근데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지금 LG랑 삼성인데 삼성은 테슬라에 공급은 안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수혜를 받았는데 근데 삼성도 과연 좋은 실적을 내줄지 왜냐하면 테슬라에 납품 안 하는데도 좋은 실적 내면 그거는 굉장히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삼성 SDI 실적이 이번 달 28일 날 나오는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4월 마지막 주간이죠. 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네. 벌어지는 상황들에 맞춰서 네, 하여튼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할지 우리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네. 때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